눈 장난 아닌데 여보? 눈 장난 아닌데? 아니 아이젠 해야 될 것 같은데? 진짜 이거 눈 때문에 너무 힘들다. 오빠. 응? 모래사장이를 달리는 느낌? 눈이 와서 매우 힘듦. 저번에 왔을 때보다 두 배는 힘든 느낌. 진짜 눈이 엄청 많아가지고 한 30cm 온 것 같아요. 봐봐 봐봐, 눈이 여기까지 왔어. 뭐야 이거 30cm 넘지 않아? 50cm 되겠다. 그러니까. 이상한 게 노꼬매 오름도 3시간 갔잖아. 응. 근데 이거 이제 우리 한 2시간 반 했나? 응. 수준이 다르네. 응? 우리 2시간 반도 안 됐어. 근데 노꼬매가 더 힘들지 않았어? 그 경사 그 고픈 데는. 아마 노꼬매도 가방 이렇게 메고 갔으면 엄청 힘들었을 거야. 어 먹을래? 샌드위치 먹을래? 핫브레이크 이런 거 먹을래? 물! 오빠 머리 왜 그래? 어? 머리 왜 그래? 어떻게 흰색이야. 어머 머리 얼었어. 아 진짜? 어 하얘졌어. 설이 꼈었어. 자 버킷리스트 또 잃었어? 어. 이건 버킷리스트 없었잖아. 없었는데 뭐 넣으면 돼? 어, 너무 맛있겠다. 그치? 어머
뭐야 이것도 천지야? 아니 이게 삼성어지라니까. 응. 이야 멋있네. 저 위에가 그건가 보다 정상. 갔다 올까? 어. 갔다 와서 먹어 라면. 그래? 호수로도 갈 수 있네. 가면 안 돼. 가지 말라 하는데 사람들 가면. 그런 거야? 아 근데 너무 멋있다 오빠. 여기 끝쪽이 다. 어. 이거 눈꽃이야. 그러게. 와. 재밌다. 그때 복릉땅 갔을 때는 정상에 올라왔는데도 진짜 추수금이었는데 훨씬 수월한 여기가. 준비 완료? 다 간다. 오케이. 여기 올라온 것만 보낼게. 아. 우선 보다가 찍은 거 말고. 아.
점프를 해야지. 점프를 하라고? 응. 뭐야? 여보가 가벼워서 그래. 오빠 해볼래? 생각자 만들어가지. 잠깐만. 잠깐만. 개미 지옥이야? 아, 힘들다 이제. 이제 여기 아까는 나 여기만 아프다 했잖아. 응. 이제 여기도 아프고 양쪽 무릎 아프다. 내려 먹기 힘드네. 앞으로 떨려서 그런가? 아까 사실 사라랑 갔을 때는 응. 해볼만 한 거야 올라갈 때는. 응. 그래서 다음에 등록 때 한 번 더 그래도 되겠는데 생각했다. 응. 근데 내려갈 때 보니까 다시 나와. 그때도 내가 말했거든. 올라가는 것만 하겠다고. 나는 그래도 오늘은 절반 코스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. 올라가는 거. 다 왔어요 이제. 오늘 이게 살아오름 너무 쉬운 건 아니야 진짜. 왜냐면 살아오름 입구에서도 한 10분? 10분 올라가야 돼서 너무 쉬운 건 아니야. 솔직히 산오름은 봄이나 여름, 봄에 한 번 더 오긴 할 건데 겨울엔 이제 다시 안 올 거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일 때 한 번 진짜 와보만한 건 추천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마티아스 아이들은 끊어졌어. 다행히 다 내려와서 끊어져가지고. 지난번에 저 여기서 울었잖아요. 나 이제 울지 않아. 아 진짜 힘들다. 빨리 집에 가서 옥수수에 물건을 먹고 기다려야겠다. 여보 고생했어. 고생했어? 하여간은 불가능해. 힘들어. 다리 아파. 다리 아파.